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누가 XX 네트워크 좀 봐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XX 네트워크를, 이건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도 XX 네트워크냐 뭐냐? 이러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아, 이게 재미있어서 들여다보다가 그냥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낸 김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레이어 1 메인 네트인데요. 이게 XX 네트워크 퀀텀 공격 대비 토큰 네트워크라 이러고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X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누가 하고 있냐면이 데이비 차엄이란 교수가, 데이비 차엄 박사는 암호학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거의 암호학을 만들고, 이분이, 이캐시라는 걸 한번 1990년대라고 전 기억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캐시가 사실은 우리 비트코인이 2008년, 2009년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분이 먼저 트라이를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 이 캐시라는 거를, 디지털 캐시를 만들자고, 논문을 발표했던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거의 뭐이 암호학의 할아버지고, 이 암호학의 할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이런 우리 디지털 캐시, 우리 암호 화폐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코인이 XX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XX 네트워크를 이 사람은 왜 만들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분이 말하는 이 XX 네트워크는 뭐왜 필요하냐면은, 양자 공격에 대한 대비로서 양자 공격이 대그 공격이 그걸 당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프라이버시도 많이 털리고 그럴 테니까, 우리 프라이버시, 지금 우리 양자 공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많이 공개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네트워크가 퍼스널 데이터가 실제로 프라이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뭐돈 쓰고 이러는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세일 되는 데이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는 트래킹이 안 되고, 스파잉도 안 되고,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애드버타이저도 안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퀀텀 양자 공격에 대한 대비를 아까까지 될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에서 돌아갈 수 있는 토큰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이분의,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 토큰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어떤 걸쓸 거냐 하고 들여다봤는데요.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우리 PBFT, Practical BFT나 아니면 무슨 BFT라는 오래된 알고리즘이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제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BFT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BFT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최근 잘 만들어진, BFT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을 때가 핫스토프라는 BFT였습니다. 그래서 BFT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분은 BFT 알고리즘을 임프루브를 해갖고 BFT 알고리즘을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BFT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하냐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컴플렉시티까지 선형 난이도까지 내릴 수 있다 하고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이 임프루브를 한 거다 하고 말은 하는데 BFT 알고리즘은 제가 지금 BFT 알고리즘을 카피를 한 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BFT 알고리즘은 핫스터프 같은 경우는 한 수천 개 이제 BFT 알고리즘은 발리데이터 숫자가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발리데이터나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BFT 알고리즘을 쓸 때는 텐더 미팅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00개 이상, 120개 정도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피드가 하도 빨리 디그레데이션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TPS 수준으로 따졌을 때 밸리데이터가 한 200명, 300명, 최대한으로 200명, 300명이 될 거고 그런 제한된 밸리데이터 위에서 돌아가는 트랜잭션은 TPS는 한 2000개, 3000개 정도 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난 9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55센트였는데 가장 높은 가격은 55센트쯤이었는데 오늘은 한 15센트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은 뭐 시장이 하락세여서 이런 코인은 지금 사실은 9월 달부터 이렇게 지난 일주일 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만 따졌을 때는 지금 last 7 days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보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마켓 캡이 3천만 불이라고 셀프 레포팅은 해놨습니다. 그건 뭐 근데 그게 믿을 만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 볼륨이 이 사람들이 거래되는 거는 MXC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MXC는 굉장히 작은 거래소예요.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17,000불밖에 안 됩니다. 17,000불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7,000불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전거래의 그 형태를 띠고 있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자체는 조금 자전거래라는 거는 약간 그 조작되는 냄새도 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센트, 18센트인데 지금 오늘은 18센트로 돼 있습니다. 18센트인데 자전거래가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게 더 내려갈 개연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4시간 동안 지난 24시간 동안 17,000불 밖에는 거래가 안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저기 밖에는 안 됩니다. 개수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래의 형태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20% 다운됐다고 그랬네요. 이거 지금 이 그림하고 너무 다른데, 저하고 지난 7일 동안 20% 다운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다운된 건데, 더 많이 다운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토크노믹스는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닥터 차오미 하는 토큰이니까, 우리 MIT 교수가 만들었던 누구죠? MIT 교수가 만들었던 알고랜드 냄새가 좀 납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이 만든 두 번째 코인 같아요. 우리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도 교수 출신이지만
과거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괜찮은 토큰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알고랜드의 미치오 누구죠? 알고랜드가 MIT 교수 그분은 이분은 MIT 교수가 만든 거는 거의 컴퓨터 사이언스는 거의 노벨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을 받으신 분이 만들었고요. 알고랜드는. 근데 알고랜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토크노믹스에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유명하신 분이 닥터 차움입니다. 이 사람은 UC 버클리에서 교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말, 아버지가 정도가 아니고 할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닥터 차움이 만든 게 이게 두 번째 유명한 거고요. 세 번째는 물론 에발렌치가 만든 누가 만들었죠? 에발렌치 만든 그 에발렌치가 코넬 대학에서 만들어졌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교수들이 만드는 현직이든지 교수들이 만드는 그런 토큰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전직 교수로서 풀타임 교수로서 이거를 제가 만드는 코인도 저는 굉장히 그 튼튼한 코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보세요. 그런 점에서 이제 토크노믹스는 우리가 지금 알고랜드는 토크노믹스에서 좀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토크노믹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유저가 6,600명입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6,600명이 늘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탈 이슈된 거는 9억 5천만 개. 9억 5천만 개라 하면 거의 10억 개라는 거죠. 10억 개고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블락이 556만 9,319개 꽤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그 저기를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발리데이터도 이게 보니까 보나마 안 하죠. 발리데이터가 몇백 명 수준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리데이터도 지금 370명이다. 370명 이상 넘어가고 그 이상 500명, 600명, 1000명 될 수는 없는 구조일 거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370명이고요. 제가 혹시 틀릴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보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10억 개 되는 그 토큰이 지금 민트가 됐는데요. 그 중에 16%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여기 16%가 1억 6,900만 개, 9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73%는 스테이크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스테이크 돼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스테이크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묻어둔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의미로는 고객들이 그 충성도가 높아서 그냥 스테이크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는 뜻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다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그리 없다. 아직은 생태계가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코인이기 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기술은 보나마나 굉장히 좋다. 확장성, 안정성, 탈중앙화. 이분들이 BFT 알고리즘을 쓴다는 점에서는 그런대로 뭐 그리고 그 괜찮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BFT의 BFT의 그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점짜리 알고리즘은 아니다. 그걸 아무리 임프루브를 해도 스케일러빌리티를 풀지는 못하다. 그래서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8점 주면 굉장히 많이 준 점수입니다. 전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한 6점 줬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굉장히 좋은 분이 하고 있고, 팀도 지금 3개월이 됐는데 이분들은 이미 그 만들 것들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지갑 만들고 이 메인네트니까 지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인네트니까 블락 익스플로러가 있어야 되는데 블락 익스플로러도 만들었고
뭐 이런저런 거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거의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 팀이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점 정도는 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생태계죠. 이 생태계가 지금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이 생태계 가지고 우리가 알고랜드 케이스에서 봤듯이 알고랜드는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잖아요. 생태계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이 토크노믹스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이거는 생태계가 3개월밖에 안 돼 있으니까 성공한다 실패했다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이라는 단시간 동안 6천 명이라는 고객을 모았다는 것, 유저들을 모았다는 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MX 엑스체인지에서만 그 트레이딩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간 게 지금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아까 거의 70%가 그냥 잠겨 있다고 스테이킹 돼서 잠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은 거기에 올라가는 앱 애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레딕스 같은 경우는 디파이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디파이를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런 그 어떤 대를 모으기 위한 그런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그 흔적은 백서나 이 사람들 웹사이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자체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 3점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 이 그 저희가 이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우리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메인네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레딕스나 아니면은 아발란치나 뭐 이 알고랜드나 이런 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건 이미 2년, 3년 아니면 5년, 6년, 7년, 8년 생태계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생태계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야 이거 좀 어려운 경쟁이 될 거다. 어려운 싸움을 할 거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거다 하는 게 문제고요. 전체 토크노믹스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5점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는 10억 개인데 10억 개가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뭐 어떤 거는 어제 같은 경우 레딕스는 이미 얼마였나요? 200억 개가 돌아다니고 있었나요? 시장에서? 아니면 어떤 거 지금 치명적으로 많은 거는 이제 XRP 같은 경우는 가격 왜 안 오르냐 생각하면 XRP는 500억 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10억 개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뭐 저기처럼 비트코인은 2100만 개고 지금 이더리움은 1억 9천만 개가 1억 6천만 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긴 하지만 그런 거하고는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서큘레이팅 서플라이 10억 개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토크노믹스 자체도 그렇고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는 그리 나쁘지 않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출구 전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가지고 MXC에다가 사놓고선 팔고 나올기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바이낸스나 무슨 이런 그런 거나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이나 뭐 이런 거에 지금 상장이 되어서 쉽게 캐시아웃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겉으로 봐서는 출구 전략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는 좋은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지금 얼마였죠? 18센트니까 좀 더 다운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다운돼서 그 중간중간 모으셔서 확보를 하셔서 좀 들고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저렴하고 좋은 코인 살 때 이게 좋은 코인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